미나상, 고니치와. 자, 1번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가타카나 어휘가 나오고 있죠. 자, 실은 요번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생긴 글자를 시험 문제로 냈던 8, 9년 전에 그런 유형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은 비슷한 글자를 헷갈리게 내는 그런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고, 주로 장음이 붙고 있거나, 그죠? 혹은 탁점, 반타음점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스펠링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자, 이제는 글자의 암기, 성실성까지, 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답은 5번이었었죠? 보란티아,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장음도 없고 짧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박자 한번 물어볼까요? 이번 시험에선 박자가 없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자, 우리 요음으로 쓰이는 글자는 항상 박자에서 제외했었죠. 따라서 다섯 박, 보란티아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단어였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한번 살펴볼까요? 카피하다라고 할 때는 고피 장음이 뒤쪽에 위치해 있었었죠. 자, 우리 카피. Y 스펠링은 거의 한 99% 반드시 장음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오는 스펠링이기 때문에 장음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게임. 우리 A 발음이 있기 때문에 게이무라고 쓸것 같지만 시험에 역시 자주 나왔었죠. 자, 일본어, 순수 일본어에서의 A는 A 장음으로 처리하지만, 자, 이 단어 자체가 외국어 외래어이기 때문에 굳이 게이무라고 쓰고 게이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장음 표시로 해결을 했었었죠. 따라서 다시 쓰면 게이무. 자, 스포츠죠. 스포까지 좋아하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가 바로 스가 아니라 시였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더 쓰면 스포 점두 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획, 스였었죠. 바로 이 부분이 비슷한 글자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포인트였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타카나를 자주 쓰지 않으니까 눈으로만 익혀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1번부터 좀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호텔일 때는요, 호텔 장음을 없애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됐는데요. 자, 장음에만 늘 항상 신경을 썼다면 요번에는 되게 멀티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면서 보셨어야 됐었을 거예요. 자, 비슷한 글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시하고 츠가 되겠죠? 히라가나는 비슷하지 않지만 가타카나는 비슷합니다. 자, 시는 점을 세로로 찍다가 밑에서 올라간 획이고요. 츠는 점을 옆으로 찍다가 위에서 내려온 획이죠. 따라서 밑에서 올라갔는지 위에서 내려왔는지, 자, 이런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 자, 실은 시하고 츠는 점선읽기의 개념을 따지면 히라가나의 시츠가 생성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네요. 자, 또 비슷한 글자 세트가 있습니다. 타, 쿠, 케였었었죠. 자, 이 길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쿠와 절대적으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보통 일반 고등학교의 내신에서도 자주 헷갈리게 되는 그런 글자예요. 자, 첫 번째는 타라는 글자고요. 한자의 저녁 석자랑 비슷하게 씁니다. 똑같이 씁니다. 자, 쿠라는 글자는 히라가나의 꺾이는 느낌 그냥 그대로 꺾여서 내려오지만, 케라는 글자는 작대기, 그리고 요렇게 내려왔었죠. 따라서 이 작대기를 짧게 긋고 그 다음에 열십자처럼 내려왔지만 열십자가 아니라 요 중간에서 내려온다라는 개념으로 쓰신다면 쿠와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또 비슷한 글자가 있었나요? 그렇죠. 자, 메와 느였었어요. 메하고 느라는 글자는 히라가나도 비슷했는데요. 자, 이 교차되는 느낌만 살렸었죠. 자, 이 오른쪽이 한 바퀴 돌 만큼 길었기 때문에 오른쪽이 길고 왼쪽에 있는 건 짧게 쓰면 됩니다. 자, 느라는 글자는 매와 매우 비슷하지만
돼지 꼬리가 있었죠. 뭔가 획이 하나 더 있었던, 획의 개수는 아니지만 뭔가가 덧붙여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매보다는 한 개의 뭔가가 있는 듯한 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같이 비슷하네요. 자, 두 번째, 네 번째로 코하고 그 다음에 요라는 글자였죠. 더불어 이유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라는 글자는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절대로 옆이 삐져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옆이 삐져나가면 유자가 되거든요. 그죠? 자, 이때 티귿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쓴 것이 바로 요였었죠. 그래서 코, 요, 유 역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소와 응인데요. 자, 소와 응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글자를 이용해서 하나의 단어를 외워두시면 참 좋아요. 그게 바로 PC, 파소콘이라는 단어인데, 일단 글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히라가나의 소는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가랑잎이 떨어지듯.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획의 순이었었어요. 따라서 점을 찍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이라는 글자는 맨 마지막에 땅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마운딩의 느낌이 있었죠. 따라서 점을 찍고 밑에서 올라가는 획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기억하기 쉬운데요. 자, 소하고 응을 이용해서 PC, 바소콘이라는 단어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하에 동그라미점, 반타금점. 자, 소가 필요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획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라는 글자 있었죠?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는. 그 다음에 파소콘, 퍼스널 컴퓨터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파소콘이라는 단어로 외워놓으시면 소와 응, 그 다음에 코까지도 같이 기억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설마 요런 거 파소콘 이런 식으로 땡땡으로 바꿔 나오는 거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 동그라미점, 반타금점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되겠죠. 자, 간만에 카타카나의 비슷한 글자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방금 전에 칠판에 정리했던 것들이 늘 항상 출제자들이, 저도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면 비슷한 글자를 요걸 내야지라는 심리가 있겠죠. 바로 그런 거에 잘 걸려드는 글자들이에요. 반드시 칠판에 정리했었던 내용을 한번 써보시고 외워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